식신이 영마와 동주하면 객지에서 자수성가한다. 식신이 왕한 여명은 호색적이며 과부가 되거나 첩이 운명을 가지고 산다. 여명의 식신이 형충이면 산액이 있거나 산후에 병이 있다. 신약사주에 식상이 왕하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 상관이 왕하면 언변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연주에 간지가 모두 상관이면 단명하거나 부귀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월지에 간지가 모두 상관이면 형제 덕이 없으며 이별수가 있다. 상관에 인성이 없으면 욕심이 많다. 상관에 관성이 없으면 교만하다. 상관에 재성이 없으면 빈천하다.